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해줘. 난 휴가 그동안 놀고 이제 휴가 끝나고 훈련 중이야. 프로 오니까 휴가 완전 꿀 같지 않아? 어, 완전 길고. 어, 난 해외는 안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냈어. 코보 TV 배구장에서 자주 보다가 못 보니까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어. 진짜야? 정말 보고 싶었어. 그 고마워. 프로 처음 경험해봤잖아. 지난 시즌 딱 어땠어? 고등학교 때 배구하던 거랑 많이 달. 제일 큰 차이점 뭐야? 힘! 막 공 때리는 힘이랑 막 그런 게. 19살이랑 20살의 차이는 뭐 같아? 노는 거. 언니들이랑 세대 차이 느낄 때 있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야, 다 해도 돼. 우리는 다 이렇게 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좀 어린 팀이잖아. 세대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 뭐야? 감독님이랑은 세대 차이 안 느껴? 아, 감독님? 응. 알았어! 표정에서 다 보여? 데뷔하고 동시에 GS 칼텍스 인기 선수가 됐잖아. 인기 실감해? 아니. 어? 멈추지 마. 아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언제 제일 실감해 그러면? 게임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팬분들이 반겨주실 때 그때 딱 실감해. 차상현 감독님도 인기 많잖아. 감독님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감독님? 감독님 잘생기셨잖아. 감독님 얼마나 잘생긴 것 같아? 제일 잘생기셨지. 코보TV에서 동기들이랑 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 그때 사실 누구랑 가장 친해? 제일 친한 게 정지윤인 것 같아. 근데 다 친해. 네, 지윤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멀리서 영상 편지 한번 남겨. 감동적이게. 3명 그게 있는 3명한테 남길게. 아, 그래 그래. 3명 다 하자. 고생 이게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게임하고 있는데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 파이팅! 그 세 명 별명 있어? 주아 주아 띠빵. 은진이는? 그 은진이 콩나물. 키 커서. 어? 키가 커서 콩나물. 아~ 그러면 지윤이는? 지윤이 도라르바. 도라르바? 아, 너무 너는? 나 졸고리인데. 너 장충 지우이 어떻게 생각해 그거? 어, 예쁘단 말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 아, 아니. 얼굴 막 쓰지 말고. 이게 얼굴 왜 막 쓰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 그냥 그 표정이 그냥 나오는 거야. 막 쓰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예쁜 표정 한번 보여줘. 알려줘봐. 일단 한약을 먹어. 그래? 조재성이 삼겹살 삼시세끼 먹어서 컸다는데. 어, 난 한약을 못 먹는데. 나도 한약을 지어서 먹어볼게. 그럼 내 혜민이 키만큼 클 수 있겠지? 26살인데 한약 먹는 게 효과가 있을까? 점프를 많이 해. 점프를 많이 하고? 점프를 많이 하고 많이 먹어. 많이는 먹는데. 알았어. 데뷔 전에 혜민이가 고교 무대를 뒤집어 놓은 선명여고 주장이었잖아. 프로 무대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힘 많이 키워야 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못하겠어.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힘 다 키우는데. 시즌 하기 전까지. 시즌 하기 전까지 다 키울 수 있어? 응. 그러면 우리가 팔씨름 하러 가면은 우리 이길 수 있어? 팔씨름? 어. 당연하지. 그럼 너 컵대에서 잘하면 우리 너 인터뷰하러 가도 되지? 당연하지. 그때 팔씨름도 해야 돼? 어, 다 이길 거야. 뭐 너 지면 어떡할래? 지면 뭐 할까? 지면 트와이스 춤추기. 그래. 진짜야? 응. 오케이. 다음 시즌에 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을 직접 써본다면? 성장한 박혜민. 어때? 팬들한테 반말로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줘. 시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도 많이 응원 와줘. 안녕. 그러면 예쁜 표정 3종 세트 마지막으로 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거가 제일 예쁘다. 바이바이.